조세호, 이준이 1박 2일에 새 식구로 합류했다. 지난 18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시즌 4 237회는 2024 여름 캠프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조세호와 이준의 합류로 새로운 6인 체제를 완성한 1박 2일 팀의 모습이 공개됐다. 오프닝에서 조세호와 이준은 제작진이 준비한 헬기를 타고 등장했다. 김종민은 옥상에 있는 카메라를 보며 헬기 타고 등장하는 거야. 얘네 이성도 아니다. 미쳤나봐라고 말했다. 헬기를 타고 모습을 드러낸 조세호와 이준도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조세호는 우리들도 위해서 왜 우리한테 이 정도까지 하지? 했다라고 말했고 이준도 저도 의아했다라고 했다. 이어 멤버들은 조세호와 이준의 합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환영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조세호는 1박 2일에 합류하며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섭외를 받고 나도 걱정이 되니까 자, 태연이 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이 왔는데 어떨까요? 라고 물어봤다. 그런데 형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니라며 잘했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다라고 밝혔다. 또한 유재석 형에게도 얘기했는데 합류하게 됐으니 문, 채윤이랑 잘하라라고 해주시더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세윤이가 있으니 원래 알았던 친구와 한반에 배정된 기분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1박 2일에 새롭게 합류한 조세호와 이준에게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이들은 1박 2일 합류 환영합니다. 1박 2일 멤버들이랑 케미가 좋아 보인다. 어제 너무 재밌게 봤네요. 1박 2일 이 멤버 괜찮은 듯 등의 반응을 전했다. 한편 KBS2 1박 2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유쾌한 여성 남자와 함께 1박 2일이 여행을 떠나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현재 1박 2일에는 김종민, 문세윤, 조세호, 이준, 딘딘, 유선호가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방송된 237회의 시청률은 8.2%를 기록했다.